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시티즈 스카이라인 투 30만 도시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29번째 이야기고요. 우리 도시 강동구역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도시 환승역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과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사실 이번 영상은 조금 방식이 다를 겁니다. 왜냐? 원래 제가 이제 시티즈 플레이 하면서 동시에 녹화, 녹음 다 같이 한 번에 하고 이후에 편집을 하는데 오늘 제가 실수로 녹음 트랙을 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저는 열심히 말하면서 녹화를 했지만 결과물에 제 목소리가 빠져 있더라고요. 마법소사. 그래서 다시 지금 제가 찍은 영상 보면서 떠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잘할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 선원열차를 한번 보러 올라가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쪽을 개발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번 편에 말미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여기 보시죠. 여기 이 스위치백 구간이 짧다 보니까 경로는 잡혀가지고 그냥 냅뒀었는데 알고 보니 약간 좀 요상하게 언덕을 타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부분은 직접 다시 연장을 해주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 부분, 이런 구간이 많잖아요. 이거 전부 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기차가 충분히 돌려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요거는 뭐큰 작업 아니니까 빠르게 넘겨도 되겠죠? 갑시다. 이렇게 전부 다 붙여졌고요. 이 정도면은 될까요? 아무튼 뭔가 상당히 복잡해졌는데 미리 스포해도 되나요? 저걸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기차 출발하는 거 찾으러 오나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기차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스위치백 구간 고쳐줬으니까 제대로 이용하는가 한번 보러 가는 거죠. 뒤쪽으로 이제 산을 타고 가는 열차 뒤로 도시의 풍경이 보이는데 예쁘죠? 확실히 도시가 커지니까 저런 볼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저쪽 뒤로 보이는 중구죠. 중구 지역의 이런 빌딩들. 확실히 예쁜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기차 조금 올라가는데 시간 좀 걸리죠. 시간 걸리니까 여기도 배속을 조금 하도록 합시다. 네, 드디어 우리 열차가 개선된 구간에 들어왔어요. 원래는 아마 이쯤에서 끝났는데 좀 이제 늘렸죠. 갈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어준 선로를 저렇게 끝까지 깔끔하게 다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좀 많이 뭐랄까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바로 후진해가지고 열차 방향 바꿔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꿔준 구간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승객들도 보니까 조금 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다음 구간 이용하러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서도 만들어준 저쪽 부분 쭉 이용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뒤로 열차 방향 바꿔서 가고. 그렇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차 구경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기차역 전에 만든 거 있죠? 이쪽 편 개발을 조금 해줄 겁니다. 이쪽은 산골, 작은 마을, 그런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작은 길을 이용해서 건물 들어갈 도로 깔아주고요. 흙길도 있고 포장길도 있는데, 뭐 적절히 분위기 보고 선택하고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상당히 좁아요. 상당히 좁아가지고, 조금, 큰 개발은 당연히 힘들고 작은 건물 몇채 정도가 아마 한계일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운데 이제 길이 있으니까 그 옆으로는 등고선을 키고 그다음에 여기 살짝 굵은 선 보이죠? 저 높이를 따라가지고 도로를 하나 더 깔아줄 겁니다. 요 구역으로 나눠지는 곳, 그러니까 이 도로보다 높은 곳은 이제 건물을 짓지 않고 어차피 경사가 많이 심해가지고 짓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도로 아래쪽 부분은 그래도 건물 좀 짓고 하는 식으로 마을을 구성해 줍니다. 위로 기차도 지나가네요.
네, 요렇게 일단은 도로망 짜였고요. 뭔가 잘 들어갔나요? 일단 나쁘지 않게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전기랑 물 연결도 안 되고, 아래쪽 도시와 연결도 안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도로를 연결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차역만으로 굴리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 받아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점일도 들어갑니다. 점일도만 쭉 넣어줄 거고요. 사실 여기 중밀도, 고밀도 받으면은 그것도 아마 그것대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감당하기에 좋은 위치는 아니죠. 그리고 어느새 전기 물 부족되니까 이거 연결해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연결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는 전력망이나 수도망은 넣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도 배관과 전기선, 지하 전기선을 제가 직접 아랫 동네와 연결을 해 줌을 통해서 이쪽 지역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기차만을 이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건물들 들어오고요. 저쪽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아예 안 보입니다. 이 산과 능선들 사이에 숨어 있는 골짜기 마을이라 가지고 아래쪽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신비로운 지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쪽 편, 제일 꼭대기역도 개발을 이제 슬슬 조금 해줘야겠죠? 여기도 일단 앞에 도로 깔고요. 그나마 여기는 공간 자체는 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넣어줄만 하고요. 여기 전선이나 수도 연결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아랫마을까지만 연결해줘도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연결해줄 거 해주고, 초등학교. 이쪽 지역에 시골이지만 하나, 초등학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작게 초등학교 붙여주고, 그래도 나름 최선의 복지를 다하기 위해서 부가시설들도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이쪽은 건물 좀 들어올만 하잖아요. 공간이 넓어가지고. 물론 여긴 경사가 조금 많이 심각한 수준이기는 하네요. 다음에 뭐 옆에 공원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으로 제가 고민한 게 여기는 요 아랫마을과 산 위의 마을 이두 곳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고민했습니다. 도로를 기차선처럼 꼬불꼬불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터널을 뚫는 것도 방법인데요. 저는 여기서 터널 뚫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저기까지 산 굽이굽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솔직히 너무 그러면은 산이 깎일 것 같았어요. 이게 시티즈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이런 특히 경사지에서 도로나 건물 넣을 때 정말 안 예쁘기 때문에 여긴 어쩔 수 없이 그냥 터널을 뚫어줬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게 관공서, 그러니까 뭐 의료, 경찰 이런 거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랫마을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좁아가지고 그것들 다 넣으면 도시가 아예 집몇 채밖에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곳은 도로, 이렇게 터널 하나 뚫어주고 그다음에 위쪽 마을에 이제 자리 조금 남으니까 그쪽 편에 관공서들, 소방, 경찰, 의료, 장례, 그리고 통신, 우편, 뭐 이런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넣어줬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녹음을 제가 나중에 따로 하니까 앞에 뭔 일이 일어날지 알아가지고 이건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상업지구 넣어줍니다. 여기도 일단은 역 앞에 상업지구 조금 넣어주고 그 뒤로 아마 여기선 안 들어갈 건데 나중에 이제 뭐 주거 지역까지 쭉쭉 확장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산 넘어가는 기차를 보는데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스위치백 해야 되는 이쪽 구간이 상당히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금 이게 이것도 좁아요. 네, 이것도 좁아가지고 조금 하기 힘든 구조죠. 여기 또 약간 이러면은 기차들이 또 기어가잖아요. 산을 뚫고 기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철거를 제가 해줍니다. 이쪽을 철거를 해가지고 조금 더 다르게 만들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좀 돌리기 위해서 연장을 하면은 진짜 완전 개판이 될것 같아가지고 이쪽은 제가 새롭게 해주고요. 여기는 다리를 그냥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내려서 쭉 돌려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조금 예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일시정지 푸니까 네, 저희 가던 친구는 이 꾸깃꾸깃 한번 접었다가
네, 다시 갈길 가고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 저 친구는 힘든 길이었어요. 저 친구에게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야, 이쪽에 내려가는 길 보시면 알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쪽에 저렇게 다리 타고 내려오거나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우리 산 마을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니깐요.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 줬습니다. 어느덧 이쪽 아랫마을은 가득가득 차가지고 예쁜 마을이 들어왔어요. 기차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작은 저별도 주택들 이렇게 들어오고, 저 멀리 이제 우리 도시의 풍경이 보이죠? 바다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도심지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꽤나 예쁘게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있는 제일 높이 있는 이집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뷰가 괜찮아요. 이집 이제 거실 뷰가 이쪽이겠죠? 야, 뷰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데라면은 별장 삼아가지고 뭐한 1년에 몇주 정도는 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동네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 30만 명 돌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편 내용은 거의 끝이 나고요. 저는 이제 30만 명 갔으니까 슬슬 도시 마무리하는 수준을 슬슬 도시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크게 별짓 안 하고 이대로 녹화는 끝이 나고요. 저도 이번 영상 이렇게 모두 마치고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츠였습니다.